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터넷 방송이 되자 하는 제목은 잡아봤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0월 12일 날 나가서 11월 10일 날 한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저는 한국에 가면 코로나 있기 전에 한 4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 7번 내리 7년 동안 한국에 나가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극동방송국에 나가서 각 지사 12군데 지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하나가 있고 13군데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를 돌아다니면서 양육 컨설턴트, 팔로우업 컨설턴트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직원들 채플도 인도해 주고 그런 일을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와서 좀 해봐라 해서 7년 동안 계속하다 코로나 때문에 걸로 4년 못 나가다가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 90세 되신 김정한 목사님 그 다음에 86세 되신 사모님의 손을 제가 꼭 잡아봤어요.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4년 만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의 경우는 참 20년 전에 아주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병을 다 수술하고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그 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지금 다 회복돼서 갈 수 있는데 걷는 것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 그래서 윌체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인사할 때 제가 생각한 것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손을 붙들고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63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63년 전 한참 먹어야 할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 사모님이 23살 때죠. 그때가 24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한 목사님 27살 때 그렇게 젊으셔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밥 존스 다니시면서 거기서 우리 김동명 목사님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안식 목 사모님의 남편 되신 김동명 목사님께서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하실 때 그 성경 기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말씀 주시면서 예수 믿겠다.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나고 그냥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 가실 때, 미국에 오실 때 조그만 17살 때니까 얼마나 참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 어머니가 흙을 담아서 가서 고향 생각나면 흙을 뭐 조금씩 먹든지 보면서 생각하면 있는다.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우는데 김동민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같은 학교에 다녔던 그때 당시에 50년대 그때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고향 생각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나오시더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모님하고 같은 학교에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오셨잖아요. 1959년 12월 달에 나오셔서 60년대 저희를 만난 거죠. 학생 때 만났을 때 한참 그때 6.25를 거친 그 학생들이 얼마나 배고파해요 했는지 몰라요. 그때 60년대만 해도 참 배고파서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요즘은 뭐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아주 한국의 먹거리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지어주시던 그 손 또 쿠키를 초콜릿 칩 넣어서 쿠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처음 먹는 거죠. 파이를 구워주시던 손, 그 사모님의 손을 붙들고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지푸로 왕겨, 지푸를 넣어서 불을 떼가지고 소죽을 쓰고
왜냐하면 김재환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시는 그 큰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으셨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데 왕겨 떼서 풀무불을 떼고, 미국 24살 되신 여자 사모님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그 하고 왕겨 떼고 연기 그냥 기침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는데 그 배고파하는 학생들을 밥을 먹이는데 밥을 해서 먹여도 그냥 배가 부잖아요 그때. 또 어떤 학생들의 양말 벗어놓으면 양말까지도 빨아주시고 하더니, 그 손을 생각하니까 제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생각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90세 되신 지금 김자한 목사님이 수원 그 원천 교회 안에 17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는 교회가 패러다임을 이렇게 17교회를 써서 300명이 넘으면 한 교회씩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그 교회를 독립시켜서 하도록. 그러니까 대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7교회 목사들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대표가. 김요셉 목사님이 대표가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패러다임에 아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진작에 그렇게 못했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될 만한 숫자도 못 모아놓고 그런 생각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제1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를 김정환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아들이 하는 17교회 교회 가운데 제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 되신 목사님이 7시 반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8시 반 9시에 끝나서요. 끝나자마자 축도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시는지 아세요? 절대로 한번 안디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새벽에 저기 와우동에 있는 극동방송 본사에서 게스트룸에서 있으면서 했는데, 6시에 저를 직원이 태우고 이제 수원에 내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절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딜 가냐? 평택에 보니까 제2함대, 해군 제2함대가 평택에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천안함 반쪽 난 걸 갖다 전시해놓고, 그걸 그 교육상 그렇게 전시해놓고, 거기서 제2함대 역할하는데, 거기에 해병대, 해군들 그 교회에 11시 예배 설교하시러 가시려고,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뛰어가시는 거예요. 90세 되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걸, 그러니까 저 따라다니는 저도 그냥 숨이 막 가빠서 못 따라다닐 정도. 그러니까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서 내가 80 넘었다 소리 끽 소리 못할 정도로, 90세 넘으신 분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아 참 저분들이 왜 저렇게 일을 하시나, 저렇게 뛰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손은 그렇게 주님의 못 박힌 손처럼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계신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혹은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577회면 벌써 11년 넘었더라고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 일을 하시느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하게, 제가 아마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부지런하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제가 늘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에서 기도하는데 의료원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손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 복음 방송. 근데 무슨 복음 방송이냐 이게 무슨 복음이냐.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어요. 다른 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복음을 바울 서신에 쭉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또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사도 요한이 한 번 딱 했는데 영원한 복음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 한 번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이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말로 원어는 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I am not ashamed. The gospel of Christ.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원어에도 보니까 토 요한겔리온 투 크리스투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 맞는 번역이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성경 전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나오는 아까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내가 전한 너희가 전한 복음이 어떻다 할 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거기 한국말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나와 있다.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표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오셔서 그 침례요한 저는 침례교인과 침례요한이라고 하는데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전파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Gospel of Kingdom of Heaven.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 천년왕국 Kingdom of Heaven 이거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구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 한 기절에 천년 동안이든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있는 그 나라 저기가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교회는 mysterious form of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관한 mysterious form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천국 복음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학생 때 이 말씀을 영어로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아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년왕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침례원이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신등대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제가 그걸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바로 회개하고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유대왕 베들레헴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침례와의 복음을 또 예수님도 처음에 와서 사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갈라디아서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갈릴리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 그랬다고요.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전파했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뭐가 다르냐? 천국 복음을 좀 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전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제가 28장까지 오늘 간단하게 아주 한 5분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보세요. 천국복음과 메시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창세기 1장 1절도 외웁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창세기 1장 1절 다 외워요, 전. 뭐, 그거는 넉넉히 외울 수 있어요. 학생 때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외우고, 시편 13도 다 외우고, 뭐 학생 때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그걸 원어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대수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원어나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족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출생,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죠.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다. 그거를 2장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3장에서는 선주자 침례원이 나타나서 침례원이 왕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그 다음에 4장 시험을 받으셨죠. 승리함으로 인해서 영적 신앙적 하자가 없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 다윗의 위를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있지. 먼저. 그래서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메시아 헌장에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면 왕으로 오신 천년왕국 시절에는 아주 강력한 헌법이 필요한 거예요. 헌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구약에는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신약이 저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헌장 산상수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강한 법입니다. 강력한 법을 주신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이 통치하시려면 그런 강력한 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장 5장 6장 7장은 헌장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기사, 기적 이건 개인적으로 행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기적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쉐메야 사인이단 말이에요. 사인 메시아이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이네. 그 다음에 그 능력은 뭡니까? 도나미스. 집단적으로 행하는 기적.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같이 그걸 따로 표적을 써.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명히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하고 두리뭉실하게 하늘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나라가 속해 있는데 이건 전체 하늘나라가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르쳤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까지는 마태복음 15장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과도기적인 설명을 하면서 16장에서 2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국관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 치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이루어진, 끝나게 되면, 나오디게아 교회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대살리가 전서에 볼 것 같으면 공중에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공중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 썼어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실 때 교회가 두림당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아까 말했죠. 천국 복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 오실 준비를 갖춰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침례원이 전하는 복음.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될 때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신다. 대사니까 후서에서 에피파네아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꼭 이거 천국 복음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시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개념하고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해야 아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저기 아까 읽으실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다. 뭐로 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왔다. 계시 언베일한다. 그 계시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베일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계시의 총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계시의 총화, 하나님의 정경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그 계시의 총화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첫째와 둘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육체주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바로 십자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성탄 뭐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헬라 언어는 보증한다, 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셨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왕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되다. 이 일의 증인이 뭐예요? 부활하신 거에 대해 증인이 되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마태는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금반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벌써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천에 가면 만명에게 복음을 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다. 육체적인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 다음에는 오는 것이 있어요. 정복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 부활을 정복해. 완전한 승리 가운데는 부활은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복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여러분들의 조상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특별한 일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4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셔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합장해드리는 일을 제가 했어요. 이번에 뭐 김장한 목사님, 야 여기서 수목장해드리면 되지 뭐 모시고 간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근데 애를 썼어요 좀. 또 다른 건 다 쉬웠는데 제적등본 띄워서 사망진단 맞춰서 영문 번역해서 공증 맞고 그 다음에 저기 화장 증명서 띄워서 영문 번역해서 공증 맞고 그건 쉽게 다 찾으세요. 돈만 주면 다. 그런데 대사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대사관 미대사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대사관에 들어가려면 옛날에 들어가서 그냥 뭐 자유롭게 적했는데 들어가기까지도 약속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아, 왜 미국 시민을 위한 대사관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반미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냥 겁이 나서 그런지 아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11월 달에 약속 잡은 것도 이틀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면서 12월 달이나 된대. 그래 11월 10일 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김정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서 대사관의 직원이 혹시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그 극동방송국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대요. 그 좀 약속 하나만 잡아달라고 뭐 안 되는 거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부탁을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약속 하나만 잡아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더 주 지나서 뭐 잘 돼가? 안 목사 잘 돼가? 안 된대요. 목사님 참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비서를 부르더니 그 저기 외무과에 드나든 그 국회의원 누가 있지? 묻더라. 국회의원을 통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장 목사님은 딱 벌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날 그런 말씀 드린 다음에 우리 내외가 대사관에 직접 갔습니다. 무조건 가자. 김정한 목사님 빼고도 안 되면 한국에서는 어렵다. 하나님 빼기 있다. 하나님 빼기 있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 사정에서 왔는데 들어갈 수 없느냐 약속을 해야 된대.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니까 내가 시민과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어느 날 오후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전화하는데 몇 번을 누르세요? 어디로 하세요? 뭐, 어?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으로 하세요? 뭐, 아휴, 그게 하루가 지났어요. 야, 이렇게 돼서 간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랬는데 그 대사관에 그 이튿날 아침에 아침부터 또 시작하자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마침 오퍼레이터가 받아가지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을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담당하는 직원한테 사정 얘기를 했더니 무슨 서류 무슨 서류가 필요한데요? 다 하셨습니까? 다 해놨습니다. 그럼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백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시간은 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을 우리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상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님 말씀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다 조상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상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다 유전된 모든 성격도 유전받고 다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조상으로 있는 한 우리가 생물학적 조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담의 죄과를 가지고 아담이 죄 지은 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sin guilt라고 그러죠. 죄과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한 우리 대표 조상론으로 생각해도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죄를 짓는 일밖에 안 돼요. 세상에 사는 게 다 죄 짓는 일이야. 예수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죄 짓는. 프로이드가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도 죄 짓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사랑하면 괜찮다고. 전 예수 믿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괜찮고 여러분들도 그 마찬가지.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담으로 물러갔던 죄가 문제, 그 죄가 문제를 해서 해결하시는데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sin offering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속전되셨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셔. 우리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문제 해결한 거죠. 그 다음에 죄의 성품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화목제물이 고린도서 5장 19절에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자범죄 문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만족의 제물, 요한일서 2장 2절에 거긴 peace offering, 화목 제물이 됐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도 영어는 propitiation을 써놨어요. peace offering이 아니라 propitiation, 만족의 제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짓는 죄 문제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데 그 하나 조건이 있잖아요. 고백하고 자백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그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 그러면 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문제, 죄 성품 문제, 또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 되자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것 같으면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내가 유익하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돼. 그것이 십자가 자랑하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개으로부터의 자유가 십자가의 능력이 첫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5장 24 갈라디아 5장 24.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4절 나오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8절에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패배로부터의 자유,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능력을 가지고 산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15절 말씀은 6장 15절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4절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 그가 아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뭐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주신 이유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십자가의 목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성인 성도들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많은 제사장 역할 제사장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은 이 다음에 대환란 지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므로 영접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태는 연기 조치된 상황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다른 얘기를 말씀드렸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성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시며 사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실 찬송이 바로 제가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그 후렴에 제가 좋아하는 그 가사가 거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인터넷 방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